아침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돌아온 실세, 이번 1년 앞둔 총선에 사실상의 전략 기지 역할을 자임하겠다던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이 어제 대한민국 국정원의 수장인 서훈 원장과 만났습니다. 뒷말이 많습니다. 둘은 총선을 1년 앞둔 이 미묘한 시점에 왜 만났느냐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상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도 이 기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국정원장과 여당 실세의 만남,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말입니다. 양정철 원장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 선명하게 영상으로 찍혔는데 폭탄주까지 곁들이며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찬 후 식당 앞에서도 이 두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훈 원장이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어깨를 토닥였다는 것.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90도로 서훈 원장에게 인사를 했다는 것. 굉장히 깍듯하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만약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총선과 관련이 됐다면 이는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라면서 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 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이상은 없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판독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마치 휴지조각 취급한 민노총. 법원이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과 관련해서 주총을 민노총이 방해하면 1회당 벌금 5천만 원을 내리겠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러자 민노총이 주총장을 몰려가서 사전에 기습 점거를 해버렸습니다. 닷새 전에는 경찰에 치약까지 뿌려뜨렸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요. 현대중공업 사옥에 불법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 전면 유리창을 완전히 다 깨부순 장면입니다. 이 유리조각 파편 때문에 경비원 한 명이 현재 실명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꿎은 경비원의 실명, 위기. 과연 이 경비원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됩니까? 법 위에 민노총, 경찰 위에 민노총, 국회 위에 민노총. 한 군데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만평이 오늘 이렇게 실렸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데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정작 양정철 원장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네 왜 놀라? 벌집을 들고 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요즘 이 밖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들이 문제입니다. 이번엔 주 몽골 대사와 관련한 의혹이 폭로됐는데 먹다 남은 깐풍기를 버렸다고 직원에게 경위서를 내라라고 지시를 하고 경위서가 마음에 안 든다며 다른 업무로 발령까지 냈다라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깐풍기 버렸다는 이유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이 주 몽골 대사 왜 이렇게 직원들에게 깐풍기 갖고 이랬는지 이른바 깐풍기 대첩 사건 잠시 후 취재수첩 Y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깐풍기를 매우 좋아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갑질을 몸에 뱉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깐풍기 맛있죠?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사가 중앙일보에 보도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왜 지지하냐라고 묻자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1위가 내가 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모른다. 혹은 응답조차 하기 싫다, 응답 거절이 가장 많다는 기사입니다. 전체 지지율 46% 중에 16%가 내가 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모르거나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보기가 없는 주관식 때문에 답하기가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세계 최고 봉, 봉이야. 봉준호 감독, 금이 환영했습니다. 송강호 씨와 함께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칸트영화제에서 이번 한국영화 100주년 선물을 큰 선물을 위해 한국영화계에 준 것이 아닌가. 감독님 본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됐다는 평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그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이었달까요? 되게 기뻤고요. 수상한 것만큼이나 그 문장 한 줄이 되게 기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귀국 소감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